1번 실수 T에 대하여 T부터 T 플러스 1이에요. 구간이 그러니까 길이가 1이죠. 특정 구간에서 그 그래프의 최대값을 GT라고 한다. 자, 일단 FX가 뭔지부터 봅시다. FX는요, 그래프를 그리려니까 F'부터 구하게 되어 있네. F'X는 내려가면 X제곱이죠. 마이너스 2X 이렇게 돼요. 이 말은 XX-2니까 얘 그래프 어떻게 돼 그러죠? 얘 지금 0하고 2잖아. 맞지? 뿔맛뿔이잖아. 맞지? 그럼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됐나요?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2 나오죠. 0 집어넣으면 2 나오고요. 오씨. 여기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 집어넣으면 3분의 8. 마이너스 4 더하기 2가? 그러면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2, 6, 3분의 2 나오네요. 그럼 요거는 지금 얼마야? 3분의 2고요. 요거는 아까 얼마 나왔다? 2 나왔죠. 됐나요? 됐어요? 그래프 대충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X축이 뭐 대충 뭐 이 정도에 일단 치자. 뭐 이런 그래프일 거야, 일단은. 됐나요? 이때 봐봐. 어떤 특정 범위 안에 있는 t부터 t 플러스 1까지인데 요 구간이 1이야. 쌤이 지금 요거 좀 잘못 잡았는데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 정도 있겠네. 자, 조금 더 길게 그려줄게요. 뭐 대충 뭐 얘 놔두자. 그 다음에 봐봐. 포인트는 이거예요. 구간이 1구간에서 가장 높은 값을 물었어요. 잘 보세요. 보세요. 요거 한 개 길이가 1이라고 가정합시다. 됐죠? 봐봐. 요 구간으로 딱 끊었다 생각하자. 당연히 t는 변수예요. 그럼 요 구간을 끊어서 요렇게 둔다면 제일 높은 지점은 어디예요? 여기죠. 맞잖아. 내가 요렇게 잘랐다고. 딴 건 안 보고 요거만 딱 보고 있어요. 맞죠? 요 구간 딱 잘라서 제일 높은 점은 이거야. 당연히 얘가 t가 조금씩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값도 계속 이렇게 따라갑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가 1구간이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봐봐, 여기까지는 1구간이 이렇게 움직일수록 최대값은 계속 이 오른쪽 선 끝 라인에 있어요. 계속 맞나요? 내 말 따라오나요? 이해가 안 돼?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요, 내가 여기서 요거부터 끊었잖아. 요거를 잡아서 옮긴다고. 요거 요 줄 두 줄을. 그럼 어차피 이 그래프 안에 최대값은 여기죠. 얘가 조금 더 와서, 얘가 조금 더 와가지고 요렇게 돼 있다 해도 최대값은 여기잖아요. 요 범위 안에서는. 맞나요? 그럼 얘가 움직여봤자 요 선, 요 축 기준에서 요거 왼쪽에서 이렇게 움직여봤자 무조건 최대값은 여기 있는 숫자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에요. 근데 여기가 t이고 여기가 t 플러스 1이잖아 지금 구간이. 맞죠? 맞나? 내가 왜 잡아주냐면 마이너스 2가 나와서 그래요. 최대값을 GT라 했는데 했잖아. 맞지? T에 대한 식을 만든 다음에 그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이 정도 있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이 이 정도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봐봐. T가 마이너스 2일 때니까 내가 구간을 설정을 이렇게 끊으면 요 지점이 지금 뭐야? 최대값일 거라고. 이해됩니까? 근데 마이너스 1 집어넣은 함수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함수식을 구해야 되죠. t에 대한 식. 지금 이게 t이고 이게 t 플러스 1이니까 요 지점에서의 식은 뭔데요? f t 플러스 1이 돼요. 다시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2.5일 때도 마찬가지고 요까지일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얘가 움직여봤자 제일 큰 놈은 요 선하고 만나는 점이라고. 맞지? 근데 범위가 t하고 t 플러스 1이잖아. 이해됐나요? t하고 t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아, 요때 최대값은 gt는 뭐로 나온다? ft 플러스 1로 나온다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1번 g'-2를 구하기 위한 g'-2를 구하기 위한 gt에 대한 식은 t가 마이너스 2라는 가정을 준다는 거는 이 범위에 있다는 거고. 맞죠?
알고 있어야 될 게 이 노란색 선은 얘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설명해 줄게요. 요게 이렇게 해서 요까지는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최대값은 계속 0일 때입니다. X가. 맞죠? 이렇게 끊어도 최대값은 0일 때죠. 이렇게 가도 최대값은 0이에요. 이렇게 가도 최대값은 0인데 이거 왼쪽에서는 최대값이 계속 이 오른쪽 손에 있는 요 T 플러스 1 라인에 있단 말이에요. 계속. 맞죠? 그래서 G'-E가 나오기 위해서 T의 값에 대한 식, GT는 어떻게 되냐면 T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야. 그래서 얘는 FT 플러스 1하고 똑같고요. FT 플러스 1은 3분의 1에 T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 문제에서 언급하는 G'T는, 자, G'T는요, 이거 지울게요. 미분하면 얼마 돼요?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T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니까 G 프라임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돼? 이거 1이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 되고 2 되니까 얼마 나와? 3 나온다고요. 결론적으로 G 프라임 마이너스 2의 값은 3이에요. 요 최대값을 언급하는 문제도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거든요. 범위 잘라서. 자, 두 번째도 볼게요. 두 번째. 5번에 2분의 1 돼 있거든. 2분의 1 대 1이 여기쯤 있잖아. 지금 대충 그냥 1이 여기쯤 있잖아. 이게 2니까요. 그럼 2분의 1은 여기쯤인데 지금 이렇게 1 잘랐단 말이야. 맞나? 잘 생각해봐. 얘가 요렇게 두 개 잘리면 어떻게 돼요? 최대값은 이거죠. 맞죠? 어디까지? 요 왼쪽 선이 이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최대값은 이거거든요. 맞죠? 요 범위에서 오른쪽이 요까지 왔을 때 끝. 이게 이렇게 넘어가서 요 지점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최대값은 항상 뭐야? 어차피 여기에요. 근데 이 왼쪽 선이 얘를 넘어가 버리는 순간부터는 최대값은 계속 얘가 되죠. T일 때 되잖아. 맞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요렇게 됐을 때 여기 1로 딱 구분됐을 때 하필이면 같은 시점이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그건 지금 구할 방법이 없죠. 구할 필요도 없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2분의 1 때니까 그 시점의 값 구해서 여기부터는 다시 최소값, 최대값은 얘로 갔겠죠. 요 왼쪽에서는 최대값 여기고 여기 오른쪽에서는 최대값 1로 간단 말이야. 그 내용인데 지금 우리는 어차피 2분의 1 기준에서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끊기는 거잖아요. 맞지? 2분의 1까지 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차피 그래프니까 왼쪽에 있는 놈이 최대잖아요. 맞나? 근데 왼쪽에 있는 값이 t거든요. 우리 오른쪽이 t 플러스 1이고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g' 2분의 1을 구하기 위한 값으로는 gt가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ft가 돼요. 최대값은 t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ft는 그냥 뭐예요?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니까 얘를 미분한 g't는 t 제곱 마이너스 2t거든요. 맞나요? 이때 G'prime 뭘 집어넣으면?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1 되나요? 마이너스 4분의 3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 된다. 그러면 3이 4분의 10이니까 4분의 12에서 4분의 3을 뺐으니까 4분의 9가 돼야 되는 문제예요. 2번 fx는 4차함수예요. 양수 c라는 기준으로 fx를 끊었어요. c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fx로 그리겠다. c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fx를 x축에 대칭한 다음에 8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시킨 그래프죠. 이 그래프인데 얘가 하필이면 c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야. gx가. 그럼 일단 우리 c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해버렸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대입하면 똑같은 값 나오죠.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다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내용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좌극한 FC나 우극한 뭐 8-FC나 똑같다 이 말이야. 결론 요 넘어가면 2FC가 8이니까 FC 이꼴 얼만데요? 4라는 게 성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C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FX에 C 집어넣으면 X자리에 4 나올 거다 이 말이야. 됐나요? 두 번째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f 이구하래요. 그럼 fx 구해내란 말이고 이거는. 자, 실수k에 대하여 집합 s가 있는데 k값이 원소입니다. 근데 뭐냐면 이 함수 gx에다가 k를 빼고 절대값을 씌웠는데 맞나요? 그때 걔가 실수 전체가 다 미분 가능한 거야. 됐나요? 원래 봐봐. 원래 보세요. gx라는 놈이 있어요. gx가 뭔지 몰라. 내가 그냥 대충 할게요. 4차 함수인데 이렇게 있다 치자. 맞나요? 얘를 원래 이 그래프인데 얘를 뭐 k만큼 내렸어요. 그럼 x축이 여기 있다 치자.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다 치자. 이거 뒤집어 버리면 이렇게 되죠. 맞나? 그럼 이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합니까? 얘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요. 안 되죠. 요 지점 때문에 뾰족점이 생기니까. 근데 어떠한 만큼 움직였더니 그리고 절대값을 씌웠는데도 미분이 가능할 거래. 내 말 이해했나요? 자, 근데 봐. 중요한 건 얘가 그냥 단순한 4차 함수면 이게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 만족하는 원소가 두 개 나오는데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4차 함수가 이건데 얘를 많이 들어올려 버리면 x축이 여기 있으면 어차피 뒤집어봤자 똑같이 연속 다 되잖아. 미분 가능하죠. 맞지? 근데 얘는요 대충 그래프 그리면 fx가 4차이기 때문에 왼쪽에서는 만약에 뭐 이렇게 왔는데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끊어버리면 요거 원래 뒤집은 놈이죠. 요렇게 요거 말이야. 요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거 위로 올려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고요. 요거 뒤집은 모양이잖아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 개형이 대충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잖아. 당연히 fx 원래 개형이 이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예로 보여주는 겁니다. 됐나? 그럼 봐봐. 이 그래프에서 절대값, 그러니까 x축 딱 끄은 다음에 선 끄은 다음에 뒤집었을 때 연속이 다 될 수가 있을까 묻는 거야. 봐봐. 내가 이런 데 끄면 당연히 안 되죠. 이제 이해하잖아. 맞지? 이런 데 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안 돼요. 또는 이런 데 끄어도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딱 두 개가 있대. 다 연속이 다 미분이 되게 하는 그 지점은 어딜까? 그 지점은 일단은 접한 부분에서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도 뭐가 돼야 돼? 미분되도록 잡아주는 거거든.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지금 fx 개형을 몰라서 지금 이런 거거든요. 맞죠? fx의 개형부터 어떻게 정리해봐야 되겠죠. 됐나요? fx 미분해봅시다. f'x는요 4x3제곱 플러스 3ax제곱이에요. 이거요 x제곱으로 묶어내면 4x 플러스 3a가 되죠. 이 말은 x가 0이고 또는 x가 마이너스 4분의 3a인데 자 보세요. 얘가 3차 함수죠. 보세요. 3차 함수인데 0에서 중분을 가진 놈이야. 그럼 내가 생각해봐. 얘가 만약에 A가 만약에 양수라면 요 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A가 되고 요 지점이 지금 뭐가 돼? 0이 되거든요. 그럼 접해버리면 이렇게 되잖아. 생각해보자 이 말이야. 적으면 안 돼요. A가 양수라면 지금 이 그래프거든요. 맞잖아. 아니지. 최고차항이 양수인 4차 함수를 미분해는 3, 이게 지금 F'이라고요. 3차 함수인데 마뿔뿔 일어나올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럼 얘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래갈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근데 이게 지금 뭐야? 마이너스 4분의 3a야. 얘가 지금 뭔데? 0이란 말이야. a가 양수라면. 근데 임의의 양수 c를 기준으로 이 그래프를 뒤집어버렸기 때문에 잘 보세요. c는 무조건 이거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뒤집어버리면 무조건 이런 그래프가 생겨버리잖아. 이해하나요? 얘를 뒤집으면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놈이 있는데 얘를 위로 쭉 올려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지금 요 부분만 뒤집은. 그러니까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돼버리겠죠. GX의 그래프는. 맞나요? 근데 뾰족점이 생기면요 절대로 미분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선을 어디에 꺼봐? 위에 껐다 치자.
미분 가능합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여기에 거 다 쳐봐. 안 되죠. 얘가 뾰족점이니까. 여기에 거 다 치면요, 여기서는 요렇게 갈 수 있죠. 이거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이니까. 얘는 미분 가능한데 얘 안 되고 여기도 안 되죠. 여기 거 다 쳐둬요. 되나? 여기 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지금 선을 그래프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여기서 어차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A가 양수이면 절대 불가능한 말입니다. 이걸 빨리 잡아야 돼. 자, A가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나오나요? 음수인 경우 한번 해보자. 보세요. 만약에 쌤 이게요, A가 음수예요. A가 음수면 얘가 양수거든요. 맞지? 그러면 fx의 그래프,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어차피 3차 함수니까 이렇게 되고, 요게 지금 0이고 이게 4, 마이너스 4분의 3a야. a가 음수라면.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게 0이니까 얘 그래프 이렇게 된다고요.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0이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a거든요. 맞나요? 근데 어떤 특정한 c를 기준으로 접어버리면, 보세요, C는 여기 되면 될 수도 있죠. 여기도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거보다 오른쪽엔 다 돼. 근데 금방 얘기했지만 이런데 C가 돼버리면 이런 뾰족점이 생겨버려요. 맞나? 이 모양을 뒤집은 이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뾰족점 때문에 어차피 미분을 어디 잡아서 미분을 한들 간에 무조건 안 된다고요. 미분은. 내 말 따라와요? 얘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돼버리면요, 선을 여기 꺼도 미분 불가능하고요, 선을 여기 꺼도 얘가 얘 때문에 미분 불가능하고, 진짜 원래 가능할 수 있는 얘, 이게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얘로 진짜 똑같다 가정해도요, 이거 뒤집어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얘 미분 불가능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절대로 이딴 데는 끄면 안 돼요. 그럼 어디 꺼야 되겠어?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에 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0이거든요. 요거 마이너스 4분의 2인데 이걸 기준으로 끊어봐. 이걸 기준으로 끊었다. 이게 C라고. 이걸 기준으로 끊으면요, 그래프 이렇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쌤 미안. 4차 함수인데 4차 함수로 그렸어야 되는데. 미안 쌤이 프라임 그렸다. 다시 할게요. 미안. 아까도 내가 이걸로 그렸지. 마음 아프리잖아. 그럼 얘는 내려왔다가 이거잖아 지금. 이게 지금 뭔데요? 0이고 이게 지금 뭔데요? 마이너스 4분의 3a잖아. 말은 똑같아요. 이거를 이런 C를 이런데 어정쩡하게 꺾어버리면 그래프가 여기 꺾여버리죠. 미분 불가능하다고. 근데 C가 만약에 이거라면, 이게 C라면 얘 그래프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접했죠. 한번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얘를 뒤집은 거니까. 맞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뒤집으면 특정 지점에서 선 끄어서 접어버리면 미분이 다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딱 두 개가 있어요. 어디? 요 지점. 요 지점에서 접어버리면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 부드럽게 0 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 분홍색 그래프 말이야. 얘를 여기를 뒤집으면 되니까. 근데 다 미분 가능하잖아 지금. 맞죠? 또는 여기도 되죠. 여기 뒤집으면 어떻게 돼?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겠지 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아, C 위치는 이제 무조건 정해져 버린 거야. C는 무조건 언제? A가 음수일 때. C는 일단 A가 음수일 때 C는 뭐냐냐? 마이너스 4분의 3A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든 거잖아. 이해했나요? 정리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밑에 그래프, 요 그래프는 필요가 없어요. F'은 그냥 개념 보여주려고 한 거고. 그래서 쌤 요 그래프만 조금만 더 이쁘게 그릴게요. 자, 그러면 자, 얘는 아까 뭐였어? 내려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였는데 이게 원래 뭐였다? F의 그래프였는데. 맞죠? 요 지점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불렀고,
C라고 불렀고 C 이퀄 마이너스 3A라 불렀고 이 지점을 기준으로 우리는 그래프 개형이 바뀌었다. 어떻게? 얘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버린 거죠. 요거 뒤집은 모양 맞죠?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뭔데? 요 부분의 그래프 의식은 뭔데? 8-fx가 된 거야. 그리고 c 집어넣었을 때 요 지점의 y값은 얼만데 이게? 이게 4라는 거죠. 아까 fc가 4라 했으니까. 됐나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게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은 x가 0일 때예요. 아까 우리 미분에 잡았잖아. 0일 때와 마이너스 4분의 3a라고. 0일 때거든요. 근데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b 나오죠. 얘는 요거 기준으로 왼쪽은 f고 요거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는 뭐야? 이거 좀 헷갈리네. 그러면 오른쪽으로는 8-fx 그래프 그려지나. 이 보라색 맞죠?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0 집어넣으면 얘는 b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얘는 4가 돼 있고. 이해했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됐어요? 자, 이때 문제에서 뭐 한다? 그 k값이야, k값. 그 k의 값의 합이 얼마다? 3분의 25잖아. 맞죠? 그러면 k가 일단 뭐이거나? 4이거나 k가 b일 때예요. k가 4면 선이 어디 꺼지는데 여기 꺼질 거 아니야? 원래 그래프에서 4 빼버렸으니까. 맞죠? 지금 이 k값 두 개의 직선이 뭐냐면 이 두 개가 직선이 뭐냐면 하나는 여기야. 하나는 여기라고요. 이게 k값이야. 이게 k1, 이거 k2라고요. 됐나? 근데 이 k값은 b이고 이 k값은 4잖아. 근데 문제에서 k값의 합이 얼마래요? 3분의 25라며. 그러니까 b 더하기 4가 3분의 25니까 얘는 3분의 10이니까 b값 얼마 돼요? 3분의 13 되나요? 말 이해해요? 됐어요? 그 다음에 c값은요 b값을 내가 구해버렸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fx인데요 보세요. 내가 여기 c 집어넣어 마이너스 3분의, 4분의 3 집어넣는 것보다는 c 집어넣는 게 낫죠. c 집어넣을게요. 그럼 c 4제곱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쌤 a는요 c와 관계식이 있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요것이게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4c거든요. 맞죠? 그럼 요 a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4c 집어넣고 뒤에 거 c 3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4c 4제곱이 됩니다. 따라왔나요? a가 마이너스 3분의 4c니까 여기 집어넣고 x에 c 집어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b값이 아까 3분의 13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계산했더니 이게 fc겠죠 결론은? 4 나온다며. 아까 여기서 아까 우리 제일 처음 찾았던 식에서. 그러니까 요거 정리해보자 이 말이야. 근데 요거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c 4제곱이죠. 요거 3분의 10이잖아. 넘어가 마이너스 3분의 1 되죠. 그러니까 c 4제곱 이꼴 얼마야? 1이야. c 4제곱 1이란 말은 c값은 1이겠죠. c는 양수니까요. 맞지? 그럼 다 구해버렸잖아. 지금 이제 최종입니다. 다 했어요. 결론. 그래서 쌤 여기는 이 fx라는 놈은요 여기는 이 fx라는 놈은요 x4제곱 그 다음에 이거 왜 이래 x4제곱 그 다음에 a가 뭐였어? 아니 c가 c가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4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x3제곱 플러스 b가 3분의 13이었어요 이거고 이 문제 뭘 구하세요? F20 넣으세요 이 말이라고. 그 여기 20 넣으니까 F2의 값은 어떻게 돼요? 16 마이너스 끝까지 분수네 84 32죠 더하기 3분의 13이가 맞나요? 3분의 48에서 32 빼면 16 더하기 13 하면 29입니까? 혹시 답 있나요? 5번. 이해되겠습니까? 3번.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고 양수 A가 있고 그때 GX가요.
x 플러스 a 곱하기 fx 한 다음에 그놈의 그래프를 절대값 씌워버렸어. 그런 거를 gx라고 하겠대요. 일단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놈은 4차 함수라는 건 내가 이제 알고 있죠. fx가 3차라고 했으니까. 맞지? 절대값 씌우기 전에 있는 그래프를요. 쌤이 잠시만 hx로 빼내볼게요. 그냥 hx라고 합시다. 잠시만. 일단 왜냐하면 저 그래프를 알아야 그래프를 뒤집을 수가 있으니까. 자, 이따 그래고 gx는 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얘는 1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야. 자, 생각해보자. gx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봐봐. 얘가 그래프 우리 2번 문제하고 똑같죠. 접어서 올릴 거거든요. 접어서 올렸는데 특정 지점 1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대요. 응? 그럼 이 그래프는 보통 이런 식이 돼야 되죠. 이렇게 있으면 요건 안 되겠네. 요거는 안 되죠 지금. 4차 함수니까 이런 거 여기에서 요걸 딱 접었더니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접으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는 미분 가능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돼버려요. 요게 1이 되겠지. 뭐 이런 게 케이스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말은 맞죠? GX는 접어 올린 그래프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G의 1 집어는 그러니까 우리 쌤 안에 그래프 할게요. H1은요 무조건 빵 돼야 돼요. 얘는 K가 아니야. 아까 그 그래프가 그대로 X축이잖아. 쌤 다시 해볼까요? 이게 요 지점 이렇게 있으면 요게 1이어야 되잖아. 맞지? 이게 X축이어야 된다고. 그래야 뒤집어버리면 여기는 되고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1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요정 무조건 이게 원래 H 그래프입니다. 이게 내가 얘기한 안에 거 절대값 하기 전에 거 요 H의 그래프는 1집으로 무조건 빵 나오겠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는 뭔데요? 3중분 나오죠? 3중분 나올 거 아니야. 왜냐하면 얘가 지금 4차인데 X축과 만나는 게 해가 일반적으로 몇 개 나와야 돼? 4개 나올 거잖아. 맞지? 근데 이게 지금 원래는 뭔데?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에서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쭉 잡아서 이렇게 붙여버린 거잖아. 요게 사라진 거잖아. 요거를 요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 이게 3중분 나오는 거잖아. 누가 X세제곱 3중분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맞죠? 원래는 헉은 언급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뭘로 갈 수 있냐 하면요. 요렇게 볼 수 있어요. 요 지점이 뭔지 모르겠고, 요 지점 1이죠, 지금. 맞나요? 요거 3중은 이해 안 됩니까? 해가 몇 개야, 총? 4개야. 4개 중에서 허근의 개수는 짝수개만 나올 수 있어. 근데 실근은 한 개 나와버렸잖아. 맞지? 그러면 허근 두 개야 실근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실근 세 개가 나올 수 있다고. 근데 얘는 이미 여기서 접해버린 거 아닙니까? 접하면 최소한 완전제곱식이죠. 맞지? 그럼 여기서 못해도 최소한 실근이 몇 개 나와? 두 개. 근데 여기서 실근이 한 개 나왔고 이쪽에서 실근이 두 개 나와버렸으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뭔데요? 실근이겠죠. 허근이 나올 수가 없잖아. 허근은 무조건 두 개씩 나오니까. 켤레로. 맞죠? 그래서 내가 3중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겠어요? 아까 금방 예로 들었던 3차 방식은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인데 실제로. 맞죠? 자, 일단은 그래서 정리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됐고 hx 저거 정리 좀 해봅시다. 쌤 hx는요 x 플러스 a에 fx라 되어 있는데 자 요게 지금 hx야. 요거 미분하면 얼마 돼요? 미분하면요? 이거 뭐 할 것도 없다. 야 솔직하게 따져가. 얘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이가? 이거 아닙니까 이거?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x 플러스 a의 세제곱에 x 마이너스 1 돼야 그래프 이 모양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끝났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자. x, 자, 이제 우리는 이제 gx 그래프니까 gx 그래프 쌤이 보라색으로 할게요. gx는 지금 이거예요. 절대값을 씌워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맞죠? 당이 요즘 1이죠? 맞죠? 근데 봐봐. 1 집어넣어서 0 됐고, 마이너스 A 3중근이고, 됐나요? 그 다음에, 얘가요, 보세요. GX가 27보다 크도록 한대. 어떠한 X 값 K에 대하여 GX가 항상 27보다 크대. 그때 만족하는 K 값이 2대. 다르게 해볼까요? K에 20을 넣으면, 이 말이잖아. K에 20을 넣으면 X가 2보다 큰 범위 안에서 GX는 항상 27보다 크다거든요. 맞나요? GX가 어떤 수 K보다 큰데, 맞나요? 그러니까 X가 K보다 크대. 잘라서 K보다 오른쪽에서 보는데 이 그래프 안에 나오는 모든 그래프 좌표가 Y좌표가 항상 27보다 크대요. 이 말은 뭐 요거 쌤이 조금만 느슨하게 합시다. 자, 이 말은 여기가 K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2겠죠 실제로는. K가 여기 있으면 요점의 좌표는 27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2보다 큰 거 집어넣으면 27보다 높은 게 나오겠지. 결론, 여기 2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 여기 2 집어넣으면 27 나온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알 수 있는 거, H2는 얼마 돼야 돼요? 2 더하기 A의 세제곱인데 여기 27이 된대요. 그럼 A값은요 1이나 양수 A라 했죠. 그럼 1밖에 없네요. 맞나요? 그러면 이걸로 통해서 내가 만들었네 식다. HX 이꼴 얼마 돼야 돼요? X 플러스 1의 세제곱에 X 마이너스 1이죠. 이해했나요? 됐죠?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문제에서 F 사고하네요. 쌤 H 산줄 알았다. 자, F4가 얘잖아. 여기에 4 집어넣는 거잖아. 근데 봐봐, HX는요 A가 1이니까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1이랑 곱한 거죠. 요게 FX잖아. 요거 맞나요? 그러니까 요게 FX고 요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4를 집어넣으면 25 곱하기 3 해서 얼마 나온다? 75가 답이 됩니다 라고 언급하는 거라고요. 되겠어요? 답은 75가 돼야 됩니다.